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이트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반지도 없네. 1103? 아, 굳이 30% 자켓 해야되나? 그냥 70% 자켓도 쓰면 안되나? 도대체 이건 어디 템세팅이지? 아, 토드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구만. 별은 다 날려보내겠다. 신발, 벨트, 장갑하고 얘네들은 다 어디갔어? 아니, 무기를 파풀을 가는데? 아, 사카 오입소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아니, 무기만 언밸런스하게 레전더리가 들어와 있냐? 그림이 무엇입니까? 아, 모자를 갈아 끼우겠다고. 그렇단 말이죠. 얘가 빠진다는 얘기죠. 일단은 끌어올리긴 좀 애매하긴 해요. 망토도 그렇고 뭔가 17성 달기엔 아까운 템들이라 그럴까? 좀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반지는 고EP 하나 껴야 되겠죠? 고귀한 EPI 반지 마이스터링이나 마이스터링이 제일 무난하긴 하지. 아니면 영웅술사에 EPR을 껴도 괜찮긴 하지. 일단 껴야 되겠다, 근데. 플러스. 플래티넘 크로스링. 모자가 들어오고. 카운목으로 나중에 해야겠죠.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굳이 만들 거면은 에디 한 줄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성에서 한 12성 정도만 끼고요. 새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끌고 가긴 좀 그래요. 추업이 좀 끌고 가긴 나중에 좀 그럴 것 같고요. 물론 하면 팔리기 하겠지. 끌고 가긴 좀 애매한 템들인 것 같아가지고. 12성 정도? 10성 12성 정도? 사냥할 만한 정도만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하나씩 사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보조무기 들고 오고 그 다음 방어구들은 어차피 기본 세트가 구성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그래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기계 심장이요. 이거는 나는 차라리 안 끼면 아예 안 끼지. 살 거면은 좀 한 번에 샀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차피 교환 불가라서 평생 끼는 템이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유니크긴 해요. 유니크. 966짜리 좀 선호합니다. 한 20억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런 거. 966. 선호합니다. 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사는 게 좋겠네. 자기가 최고 스펙까지 가겠다. 그럼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선호는 유니크 선호하고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사야죠. 기계 심장. 그냥 빨리 끼고 싶으면은 제일 싼 거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공작해가지고. 저의 선호도는 유니크이긴 해요. 돈만 많으면 이런 거 사오겠지만은, 그지? 안 되니까. 하트는 너무 급하게 안 맞추는 거 좀 추천합니다. 한 번 끼면 겨울이라 가지고. 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아니, 사냥하는데 왜 풍마를 안 써요? 풍마 좋은데, 사냥할 때.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